경기도 수원시. 헬스장에 갑작스런 폐업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6월달에 등록하고서는 조금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아예 못한 거죠. PT가 50회여서 200만 원이었는데 24번만 받고 26번은 못 받은 거죠. 이 장마 때 입은 침수 피해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 9월 12일 결국 폐업을 하게 된 헬스장. 14만 원이요. 근데 저보다 더한 분들은 200만 원이신 분들도 계시고 등록하시고 한 달 정도 못 다니시고 이게 터져서 또 그렇게 되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헬스장 폐업 후 남은 회원권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헬스장 대표는 곧 정산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데요. 단체 고소한 단톡방에는 보면요. 57명이거든요. 57명이신데 거의 6천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런데 취재 도중 헬스장에서 짐을 빼는 한 남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하청 업체.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철수하게 되신가요? 이거요? 저건 좀 거의 90%가 다 철거된 상태에서 이게 폐기물만 나갑니다. 환불이 아닌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회원들의 물품은 폐기물이 됐습니다. 자, 헬스장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PT 비용만 225만 원. 환불을 못 받고 이러고 있어요. 네, 이 환불 금액에 대해 대표와 전화를 했었다는 현지 씨. 절반 했으니까 그냥 150만 원에 75만 원 빼고 75만 원 환불해 드릴 거예요. 환불을 약속한 대표. 하지만 조금 이상했답니다. 약속 보내드릴 테니 그냥 바로 환불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했는데 그분은 약간 여지를 계속 남기시는 거. 9월 1일 날 전산이 회복이 되면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보내주겠다. 자, 혹시 몰라 한 번 더 대표에게 환불 요구 문자를 보낸 현지 씨. 하지만 대표는 폐업 공지를 올리던 시점부터 현지 씨의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있답니다. PT를 받는 것도 이걸 저는 할부로 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현금으로 그냥 다. 학원이 추산한 회원 수는 약 1,300명. 일시불로 결제하는 헬스장인 만큼 피해액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자, 결국 단체로 고소한 회원들. 과연 대표가 잠적한 상황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경찰서에서는 변호사 통해서 되고 있고요. 10월 6일에 한번 나와서 1차 조사를 했어요. 개인 계좌하고 법인 계좌를 두 개 사용했는데 제출해가지고 사기 혐의가 되는지 지금 수사 중입니다.